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기도의 정의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란 간단하게 말하면 ask, seek, knock입니다. 필요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ask, seek, knock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크리스천의 가장 위대한 삶의 방법, 크리스천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와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이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기도를 뜻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 요청한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며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 묶고 푸는 실제의 일이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하는 중에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만 승리하는 광경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산 밑에서의 전쟁은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들려진 손 모세의 기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누가 묻고 풀고를 결정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묶을 수도 풀 수도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묶고 풀 수 있는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묶고 풀 수 있는 능력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단계, 둘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단계, 셋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단계, 넷째 단계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크고 놀라운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인구가 양떼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이스라엘 인구가 양떼처럼 많아질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소리내어
인구가 양떼같이 많아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인구를 양떼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지만 요청해야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추수 때가 다 지나가서 추수할 수 없게 되어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일꾼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120명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엔 3년 6개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감동시켜 알게 하신 후 그 뜻을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신 후에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크리스천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지연시킨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혹시 내가 기도를 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중하고 급하신 뜻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지 않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속히 이루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면 일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시고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하는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온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이 되어 타오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늙어도 기도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과의 교통이나 성령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고집만 부리게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작해야 자기 자신의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의 일만 하느라 무척 바쁘게 살다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넷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손잡고 마귀의 일을 괴멸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마귀의 역사를 괴멸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고사하고 기도해서 감기 나은 것조차도 의심이나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일으키며
마귀와 그의 세력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안다 하여도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담대하게 대적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마귀를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 권세가 다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논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줄 아는 사람보다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관찰한 결과 확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두 가지의 복을 확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복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저렇게 잘 되었다고 감탄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줄을 잡을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답답하고 부족할 때, 위험에 처할 때, 길이 없을 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